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브라운스톤 저자님의 부의 인문학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해외 주식에도 많이 투자합니다.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 주식에 대부분 투자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개발도상국이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없으니 항상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폐허해서 세계 11위 국가로 성장했듯이 다른 개발도상국도 경제를 개방하고 자본을 유치하면 싼 노동력과 결합하여 선진국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더 빠르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기에 주가도 더 빠르게 오를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워런 버핏의 발언이 나로선 좀 의아했습니다. 영원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다. 오랜 의문을 풀어준 것은 바로 2018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교수였습니다. 그는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이며 선진국은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성장을 계속하기에 선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 로머는 오랫동안 수차례 노벨 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어 왔지만 노벨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폴 로머는 기다리다 지쳐서인지 더 이상 노벨상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두 번이나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스팸 전화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웨덴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게 된 로머 교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로부터 노벨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예, 받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원하던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폴 로머는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기술의 영향력을 정립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폴 로머 이전에 경제학자들도 기술이 성장해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란 한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더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기술 진보란 과학 발전에 따라서 정해지지 기업 경영자나 국가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기술을 외생변수로 본 것입니다. 이런 가정 아래서 기술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고 주어진 것이니 국가의 경제성장은 투입되는 노동력과 자본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수록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이 싼 후진국에 선진국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되어서 후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 로버트 솔로 교수의 경제성장 이론이고 그동안 경제학계가 받아들인 이론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주식 투자를 하면 주가 변동성이 선진국보다는 크겠지만 길게 보면 선진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 주식을 대변하는 주가지수를 보면 2007년 이후보다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머징 마켓 주식은 아직도 2007년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오른 게 없이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는 2007년도 고점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고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른 선진국 증시도 지난 10년간 다 올랐습니다. 버핏이 옳았고 나는 틀렸습니다. 다시 폴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돌아가서 말해봅니다. 기술은 내생 변수이고 경제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며 이 기술을 잘 개발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로머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나 자본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 진보 덕분에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은 기술 개발이나 흡수가 안 돼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은 수학체감의 법칙을 탈피하고 오히려 수학체증의 법칙을 따르기에 기술이 결국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서 경제성장에서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많아지면 부는 폭발적으로 커진다. 폴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부는 지식과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폴 로머는 지식이나 기술은 한계 생산 체감이 아니라 한계 생산 체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를 만드는 다른 요소인 자본이나 노동의 경우는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부가 늘어나는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지식이나 기술의 경우는 반대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부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나 기술은 비경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냉장고는 누군가가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의 경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은 더 많이 공유할수록 부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기술이 4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4개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조합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24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6개가 있다면 이 6개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조합의 수는 720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나 지식이 늘어날수록 폭발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학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전 세계의 부는 최근 150년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최근 150년 동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폴 로머에 따르면 부는 지식과 기술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기술과 지식이 발전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성장에 유리합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한다면 고민의 여지 없이 미국 주식시장을 두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중에서 어떤 곳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중 어디가 더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책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역시 정답은 세계적인 1등 기업이 있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자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지식이나 기술은 한계 생산 체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부가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술과 지식은 더 많이 공유할수록 부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책이라는 것이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주장들에 대하여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생각 또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